음부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음부경에서는 고요한 것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고요함에 의해서 만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요해야 돼요. 마음이 시끄러워,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막 길팡갈팡 되든지 뒤죽박죽 되면은 어린애도 못 나요. 에? 어린애도 날라면은 마음이 차분하고 침착해지고 지극히 평온해야, 평온해야 임신도 되고 어린애 분만도 해요. 그러니까 고요한 데서 만물이 생긴다는 것은 음부경 말이라요. 황제, 도가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 같지 않아요. 적해, 요해요. 고요하고 고요함이요. 독립이 불교하고 발음을 요 그럽니다. 요는 적이고. 독립이 불계라. 그 자리는 독립하여 변동이 없단 말이죠. 천지 만물의 가장 근본이 돼가지고 가장 그 기둥이 되어서 짝할 수가 없거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 자리는 독립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독립했는데 그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일본 놈들 4대 강국의 그 놈의 새우등살에 뭐요 고래등이 터지는 격으로 새우쌈에 고래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상실한 것이 그 4대 나쁜 놈의 그 강국 때문에 말이잖아요. 4대 독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독립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해방과 독립이 된 것 같지만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옳은 독립도 못 되잖아요. 비참하지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서 자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 5천만 국민만 그럴 게 아니라 저 이북동포 3천만, 8천만 동포들이 다 자각해야 돼요. 더 나가서는 좌우의 그 만주 땅에 우리 이것이죠. 고토에 국민들도 다 자각해야 돼요. 왜 그걸 잊어버렸냐면 독립을 왜 잊어버렸어요. 독립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애를 나가서 너무나 과잉보호하면 독립성이 약해가지고 항상 기대려고 하던 어머니한테 기대려고 하고 엄마 아빠하고 커서도 말이요 아버지한테 기대려고 하고 늘 돈 달라고 그래요. 돈 안 주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자기 아버지 죽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립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자립으로 자립해서 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도우자리는 자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요. 그러니까 독립이 된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이 나약하고 아주 굉장히 편협되고 작아져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완전히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인이고 그게 아주 범부 중생들이죠. 그 자리는 독립하여 변동이 없어요. 고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 말. 진여 아니요? 진여 자리가 내라 독립이 불개 아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그런 외워두면 좋습니다. 굉장히 이런 그런 방송 8대가나 저 이태백이나 두보 같은 시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글이라요. 이런 것은 외워두면 마음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큰 힘이 되어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은 참 굉장히 멋있는 글이라요. 불교에 한산시라는 시가 있어요. 한산이라는 그 거린으로 나타난 문수보살 화신인데 당나라 때 걸뱅이 생활했어요. 대한대사 것이 저 또는 것이 우리 신라 때 대한대사나 누구여 사복성자 뱀복이 그런 사람처럼 걸뱅이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이 책이 한 권이 바위 속에 이렇게 남아져 있었어요.
그것이 한산시로 전하는데 한산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이 천연물이여 가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 천연의 물건이요. 그건 인작이 아니요.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니요. 천연적으로 본래부터 든 자리요. 천천지생이요. 그 자리가 천지보다 먼저 생겼고 독립이 불개한 자리. 가히 제일 귀하다. 천연의 물건이요. 석가모니도 그걸 모를까 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이렇게 하늘 가리키고 땅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제일 나라는 그 존재가 가장 높다고 했죠. 그 가히 제일로 귀중하다. 천연한 물건이요. 독일하여 반려가 없도다. 독일이라서는 혼자 단독으로 하나란 말이요. 아까 일시 무시일이요. 이래서 일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그 하나짜리가 독일 아니요. 독일. 독일 나라가 아닙니다. 독일. 그 자리는 독일이요. 독일. 유독 하나요. 짝이 없어. 상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게 바로 유일무이한 가장 전지전능한 유일신보다 못할 게 없는 그 자리가 유일신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독일하여 반려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하다고 서러워할 게 없어요. 그 자리가 본래가 그런 건데 독일인데 짝이 없는데 뭐 짝 구하려고. 그 뭐 학교에서도 앉으면은 그 책상에 짝지를 구하잖아요. 그거 다 후천적으로 마음이 약해가지고 서로 기대려고 짝 구하는 거지. 본래 완전 무결한 천연의 그 마음짜리는 짝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부부간도 대신 못해요. 부부간이 대신 못 가지요. 자기는 자기 혼자지. 아무리 부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대신 못 하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업을 지은 대로 가는 것도 자기 혼자 가고 자기가 깨닫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요. 부처님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도 부처님의 제자나 부처님의 동생한테도 그 큰 힘을 주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하거든. 어린애가 처음에 꾹꾹 기다가 이렇게 서서 걸어다닐 때 부모가 늘 잡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력으로 서가지고 자력으로 걸어가야지요. 그와 같아요. 우주의 모든 이 마음의 진리가 본래 독일이요. 독일에서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는 주행이 불태요. 두루 행하면서 유태롭지를 않아요. 두루 행하면서 유태롭지 않단 말은 아까 여기는 불변의 돌이고 독립이 불개는 여기는 뭐겠어요? 수연 아니요? 말만 다르지 똑같지 않아요? 인연을 따라요. 좋은 인연 따르면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나쁜 인연을 따르면 범부 중생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런데 그 자리, 마음자리, 이 도자리는 두루 행해요. 이 천하의 천하 고금, 동서 고금을 누비고 말이죠. 두루 행하면서도 그 자리는 유태롭지를 않아요. 유태로울 태자요. 항상 편안하고 항상 평온하고 항상 안전한 거요. 항상 안전한 그 자리가 극락이지 뭐요. 안전한 자리. 불안하거나 위험하거나 유태롭거나 험난한 자리는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두루 행하면서도 두루라서는 온 시방 법계 우주 법계를 두루 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만사 만유를 두루 다 행하면서도 그 자리가 항상 편안하지 유태롭지를 아니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해서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천하의 어머니라. 도교에서는 천하모라고 합니다. 천하모. 도교 명칭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또자 도덕경에 보면.
천빈이라 가이다고 천하무라고도 비슷하지요. 같지 않아요? 도교에서 마음자리, 도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 도가 바로 마음 아니요? 마음자리를 도교에서는 천빈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천하의 어머니라 표현하기도 해요. 명사요. 수르라요. 천빈이란 말은 천묘한 암것이다. 어머니가 어머니 못자나 빈자나 같잖아요. 동물한테 볼 때는 빈이고 또 저 모성으로 볼 때는 어머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온 천하 모체가 된단 말이에요. 천하 모체가 되고 이 천묘한 진리의 암컷이다 말이에요. 암컷이라는 것은 그 모를 뜻합니다. 모체. 그래서 가에서 천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유물 혼성인 그 천지보다 먼저 생긴 고요하고 고요하고 독립하고 주행하면서 변동이 없고 불안이 없는 그 자리가 천하의 어머니. 바로 천부지요. 요걸 다시 바꿉니다. 나는. 천하모를 천부라고 보세요. 천하무가 바로 천부라요. 오불지 김영일세 내가 그 이름을 모르겠어. 이름을 몰라. 그거 뭔지 갑돌인지 갑순인지 무슨 일컨인지 인컨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오. 예? 그래서 자지왈 도라. 그걸 자를 지어가지고 도라고 해요. 원래는 자가 있지요. 자. 사람이 처음에 어릴 적에는 명, 그 다음에는 자, 출생 후는 명을 짓고 자란 것은 글자 자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자자 그럽니다. 자. 자도 이름과 같은 거예요. 출생한 후에 호적 이름은 명이라 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이름을 또 짓니다. 그때를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도 있고 자도 있고 호도 있죠. 호. 아호 같은 거, 도호 같은 거, 탕호 같은 거. 호는 제일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죠. 자는 부모도 부를 수 있고 아들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명은 잘 못 부르는 거죠. 명은 높은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요. 요즘이니까 뭐 박정희 불러도 허물이 없지. 옛날은 박정희 감히 못 부릅니다. 예? 나라 임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와 호는 불러요. 공자에 대해서 공자의 이름은 구자 아니요? 어덕구자 이건 이름이요. 공자의 자가 중리거든. 중리. 이건 불릅니다. 중리는 자요. 이건 공자의 손자도 자기 할아버지를 중리는 나오죠. 중용에. 중리는 조술 요순하시며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를 붙여서 도라겠어요. 도. 그 자가 도자리요. 도자 도덕경 핵심이라요. 이것이. 굉장히 잘 되었죠. 말이. 예? 자지발 도요. 강위지 명활대라.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 가로대 대라고 그랬어요. 대도. 대도지요. 대도직지. 대도란 말이 도자 도덕경에도 나오고 대학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오고 저는 사사삼계에도 대도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도 크고 하늘도 유대하고 땅도 유대하고 도도 유대하고 그 천지의 도를 그대로 실현해서 정치를 하는 옛날 요순 우탄 같은
그런 성군, 성왕, 성인의 임금도 위대하다. 그래서 네 가지 사대를 말했죠. 그래서 대도직지가 바로, 대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까 거꾸로 하면은 대도지요. 대도가 바로 천부라요, 천부. 그 자리가 바로 일이고. 그것이 삼국으로 분석이 되되, 근본이, 다함이 없는 근본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게 표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고.